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를 보는 의사 장윤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새로 태어나서부터입니다. 이것은 신생아에 대한 얘기이고 전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운 신생아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생아를 보는 의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새로 태어나서부터, 즉 신생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아마 인생에서 새로 태어나는 느끼는 순간은 여러 번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리적으로 태어나서 시작하는 신생아 시기는 일생에 단 한 번뿐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 자기의 신생아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신생아란 새로 태어나서 보통 한 달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아마도 가족 사진첩에 있는 자신의 신생아 사진으로서 그 시기를 추억하게 될 겁니다. 무심히 또는 유심히 보았을 그 신생아 시기에 여러분들은 새로 태어나서부터 전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태아는 탄생과 더불어 신생아가 됩니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이 두 개체는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던 존재에서 스스로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하는 독립적인 개체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구분되고 달라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전이, 영어로는 트랜지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전이 과정이 어떤 이유로든지 순조롭지 못한다면 생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태어나서부터 곧바로 신생아 집중치료를 받게 되게 됩니다. 신생아가 전이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면 부모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 과정을 겪게 됨을 저는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특히 첫 아기의 부모님들은 신생아가 새로 태어나서부터는 주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이 세상이, 그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따라서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이처럼 새로 태어나서부터 신생아는 자신과 그리고 가족의 변화를 이끄는 동시에 한 사회와 국가의 새로운 미래의 구성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초저 출산 국가입니다. 2020년 한 해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26만 명으로 1970년대 약 100만 명이 태어났던 것에 비해 50여 년 만에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가 원동력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이에 비해서 한번 보시면 중국의 경우에는 서울의 인구와 맞먹는 약 1000만 명의 신생아가 매년 새로 태어나고 있고, 또한 인도에서는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에 맞먹는 약 2500만 명의 신생아가 매해 태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가의 주요 보건 지표로 하나로 제시되는 영아 사망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생아와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해에 태어나는 신생아 1,000명당 그 해에 사망한 1세 미만의 영아의 수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영아 사망의 절반은 신생아 시기에 일어나고, 신생아 사망의 절반 이상이 일찍 태어나는 미숙아들에서 발생됩니다. 따라서 신생아 및 미숙아가 태어나서 받는 그 치료의 결과가 한 국가의 주요 보건 지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이 영아 사망률이 4.2였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2020년 현재 2.5로 매우 감소했습니다. 이는 OECD 전체 국가의 평균 약 4.2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우리나라 국력이 상승되었음을 영아 사망률의 감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생아 그 중에서도 미숙아 사망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대부분의 신생아는 새로 태어나서부터 순조로운 전이를 통해서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순탄한 과정을 거칩니다만, 이르게 태어난 이른둥이 미숙아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정상 신생아가 태어나면 몸무게가 3kg가 넘죠. 그런데 이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kg 미만인 미숙아들은 보통 성인 남성 평균 몸무게 75kg에 5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몸무게로 그 전이의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집중치료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많은 의료기기와 의료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엄마의 뱃속과도 같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보호해주는 인큐베이터, 호흡을 도와주는 기계 환기기, 그리고 24시간 혈압과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모니터 기계, 그리고 영양 공급을 위해서 주사로 주입되는 영양제, 기타 약제를 이처럼 작은 아기의 작은 몸에 천천히 계산해서 정확히 주입할 수 있는 주사 주입기 등 이들의 치료에는 필수적인 의료기기들이 필요합니다. 신생아 치료에는 이처럼 의공학적인 발전들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신생아 집중치료는 태어나서부터 매우 취약한 신생아 미숙아의 생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절한 장비와 지원 체계 그리고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치료의 도움으로 어려움에서 회복하여 성장하는 미숙아의 치료 과정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어나는 1g의 기적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4시간 상시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모니터하느라고 빈번하게 밤당직을 하면서 시간과 체력을 쏟아붓는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들을 극한 직업군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신생아학 발전의 주요한 계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963년 8월 7일, 지금으로부터 약 60여 년 전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존 F. 케네디와 영부인 제클린 케네디 사이에서 이들의 세 번째 아기이자 둘째 아들인 패트릭 부비어 케네디가 새로 태어납니다. 이 신생아의 임신 나이는 34주, 정상 10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한달 빨리, 그리고 몸무게는 약 2kg 정도, 정상 출생 체중이 약 3분의 2밖에 안 되는 작은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숨쉬기가 힘들어지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온몸이 파랗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료진들은 원인도 모르는 또 치료법도 없었던 이 호흡곤란증을 치료하고자 고육지책 끝에 아기를 고압 산소통에 넣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압 산소통이라면 그 안에 들어가면 눈이 멀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어쩌면 모자라는 산소를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한 마지막 비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갓 지난 39시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언론들은 아기가 하얄린 멤브레인 디지즈, 유리질막병이라는 이유도 모르는, 그래서 치료법도 없는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 사진의 왼쪽은 원숭이의 정상 폐 조직입니다. 전자현미경의 하나인 스캐닝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프로 찍은 사진입니다. 마치 벌집과도 같죠. 셀 수도 없는 작은 세포가 수도 없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오른쪽의 폐는 하얄린 멤브레인 디지즈가 유도된 원숭이의 폐입니다. 폐포의 사이즈가 매우 크고 그 사이에 두꺼운 막이 잔뜩 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병이 미숙아가 나면 폐에 유리질막이 생기고 그래서 하얄린 멤브레인 디지즈 유리질막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환의 원인은 폐의 유리질막이 침착되어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폐포를 열려 있게 하기 위해서 폐포 내 표면 장력을 낮추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것이 모자라 생기는 병이라는 것을 메리 에버리 교수가 이 일이 있기 4년 전에 이미 논문을 통해 밝힌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물질은 비누와 같은 계면 활성제인 서펙턴트이고 이러한 서펙턴트의 부족으로 생기는 질병이었지만 그 당시 학계에서는 아직도 이 사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신생아학의 발전에 정말 큰 방아쇠가 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서펙턴트의 성분을 분석해서 합성하거나 동물의 폐에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치료제를 만드는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이시는 일본 의학자인 후지무라 교수는 1980년에 소의 폐에서 추출한 서펙턴트를 처음으로 유리질막병을 앓는 미숙아들의 폐에 기도내로 직접 투여해서 17년 전 케네디 베이비가 겪었던 것 같은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드라마틱하게 호전시킬 수 있음을 처음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이후 유럽과 미국의 여러 의학자들이 앞다투어서 새로운 썰펙탄트 제제를 만들게 됨으로써 이후 수많은 미술가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패트릭보다도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어린 미술가들이 생존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전공의를 하던 2000년대 초반은 한국에 이러한 썰펙탄트 제제가 막 도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하던 해였습니다. 새로운 약제에 의해서 1, 2년 전까지만 해도 태어나면 그 전이의 힘든 다리를 건너지 못하던 미술가들이 생존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힘든 전이의 과정을 이겨내는 신생아들에게 마음이 끌려서 저는 신생아학 펠로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중환자실이라도 성인의 중환자실 치료에 비해서 신생아 중환자실의 치료의 성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는 치료 방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신생아들의 생명력과 회복력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썰펙탄트의 도입으로 작은 미술가들의 생존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저를 비롯한 신생아 의료진들에게 남은 숙제는 더 작고 더 어리게 태어나는 아기들의 생존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작고 더 어리게 태어나는 이러한 미술가들이 생존하게 되면 그 노하우를 통해서 그보다는 약간은 더 크게 태어나는 아기들의 심각한 후유증 없이 안전하게 생존하게 되는 그러한 선순환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1999년도 저는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에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매우 신선하고 그 새로운 플롯으로 보는 내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팬시하고 새로운 장면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끌렸던 부분은 인공 자궁이 나오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굉장히 암울하게 그려진,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게 그려진 그 인공 자궁의 모습은 어리게 난 미숙아에 대한 생존과 후유증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던 저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연구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설렘과 그러한 동기를 일깨웠던 경험이었고 그런 기억이 비행기에서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이 생존시킨 어린 미숙아 중에 임신 기간이 5달을 갓 넘은 21주 5일의 초미숙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도 가장 어리게 태어나 후유증 없이 생존한 예로 학계에 보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초미숙아를 생존시키기 위해서는 그 아기가 전이의 과정을 순조롭게 이룰 수 있도록 신생아 중환자실 팀 전체가 사실은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세심하게 노력하는 여러 가지 팀 문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이와 생존에 실패하는 여러 신생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되지 않은 장기들의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찍이 태어나는 아기들은 폐가 매우 미성숙합니다. 앞서 개발된 썰펙탄트라는 제제로 출생 초기에 호흡곤란을 개선시켜 생존율을 훨씬 올려주었지만 가지고 있는 폐의 구조가 워낙 미성숙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왼쪽에서 보는 폐 사진과 같은 폐 손상을 피해 갈 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일찍 나왔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뇌는 아직도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생후 초기에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심한 뇌출혈이 일어나는 초기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은 후유증이 평생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 그리고 그 어려운 전이의 다리를 건너는 치료 과정 중에 생기는 피할 수 없는 후유증을 막고 예방하는 연구는 사실은 모두에게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시작은 25년 전 병원에 들어와서 지하에 있던 실험 동물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수선하던 세팅이 막 시작이 되던 지하 동물 실험실에서 저는 신생아의 폐손상 그리고 뇌손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알기 위해서 실험 동물실에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낮에는 진료를 하고 밤에는 실험 동물 곁을 지키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2000년대 초 많은 치료 물질을 분비하고 그리고 재생하는 줄기세포 연구를 우연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줄기세포란 하나의 치료제 후보군으로서 아직 분화되지 않고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재생할 수 있고 여러 인자를 분비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중요한 치료 물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에 신생아의 폐손상 그리고 뇌손상의 실험동물 모델을 직접 만들고 신생아 제대열이나 그리고 태출에서 유래된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국가 과제들과 그리고 병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마침내 신생아 뇌손상, 폐손상 여러 환자들에서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줄기세포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분야의 연구는 지속되고 있는 현재형입니다.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생아, 미숙아, 그리고 희귀 난치라는 분야가 갖는 어려움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원들로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2013년 질병청의 지원으로 전국의 신생아 의사 선생님들과 협력해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1.5kg 미만의 극소미숙아들에 대한 전국 레지스트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이러한 작은 미숙아들의 데이터와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였고 각자 병원에서 나는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극한 직업이라고 불리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키는 신생아 선생님들의 사명감은 각 병원에서 돌보는 이 작은 미숙아들 자체의 소수들을 모아서 그러나 함께 전체를 모으면 힘이 된다는 명제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나서부터 신생아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와 그리고 국가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태어나서부터 힘든 전이의 다리를 만나고 건너는 아기들은 한없이 약해서 곧 추락할 것만 같지만 조금만 도와주고 지지해주면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겨냅니다. 그러한 모습을 저는 매일 보고 있고 저에게는 매일매일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새로 태어나는 느낌을 가지고 싶으실 때 오늘 제가 짧게 드린 이들 신생아들의 이야기가 힘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러한 신생아 영역에서의 치료와 연구는 인문학을 비롯해서 생화학, 공학, 전자학, 통계학 등 매우 다를 것 같은 여러 분야의 융합에 의해서 일어나고 발전합니다. 따라서 다른 학문 분야의 학생들도 이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동기 부여와 그리고 새로운 관심의 영역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